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키핑장입니다. 요 천사의 계단인가? 천국의 계단이겠지. 천국의 계단. 단체대다에게서 분갈이해 온 녀석인데요. 얘가 제가 뜨거운 그 차 안에다 놓고 반나절 동안 이렇게 싣고 다녔더니 축 처져갖고 테이블 밑에다가 한 열흘 정도 요양을 시켜서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물들이 축 처지면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스트레스가 덜한 곳, 약간 좀 이렇게 햇볕이 좀 덜 들어오는 곳에다가 요양을 시키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답니다. 자, 제가 구감용 사장님 댁에서 분갈해온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이렇게 낮에 이리 와, 왜 너만 집에 가서 그래? 요 녀석은 제가 이제 빙글빙글 말아놓을 거거든요. 자, 말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끈적끈적한 것 같은 느낌. 하고 막 제 손에도 닿으니까 막 제 손에도 막 들러붙으려고 하는 그런. 아, 좀 더 일찍 갈아줬어요. 말아줬어야 돼. 목대가 굉장히 굵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저 뒤에도 제 이름 몰라요. 떡갈나무 이파리 같은 잎을 하고 있죠. 자,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도 자, 우리 다지다육에서 분갈이 해와 이쁘다 해왔었던 요 아프리카 식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좀 걱정이야. 얘가 물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랬어. 요 녀석은 자 여기다가 조금 담가놓고 그리고 여기도 상공에서 물을 줘갖고 좀 튀었어. 얘 이름이 뭐라고? 스텔라타. 얘가 색이 물이 되게 예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거, 여기, 얘 이름이 뭐라고? 미라블. 여기 났어요. 이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레드플럼 아니야? 퍼플럼. 얘도 되게 건강하지 않아요? 오이랬어? 얘는 색이 여기가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요거는 자, 너무 예쁘죠? 요것도 여기에는 뭐야 이게? 와, 꽃 피려나 봐. 리톱스. 그냥 리톱스라고만 써있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건 뭐야? 요거는? 응? 어? 이름이 아닌데. 이거 아무래도 있어요. 그런 거. 자, 어머, 얘는 뭐야? 이게 지금 꽃이 핀 거야? 어머, 웬일이야. 진짜 사장님 보시면 같지 않다. 아, 꽃이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 여기에도 요 녀석도 지금 뭔가 지금 났다가 이렇게 지금 꽃실라진 거예요. 요거는 살짝 떼어주면 다시 날 것 같고, 요거는 진짜 코뿔소 같다는 그런 느낌? 오쏘나 클라비폴리아. 이 목대가 너무 독특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얘는 진짜 온갖 집에 참견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지금 나고 있어요. 난 진짜 이렇게 잘나는 게 처음 봤어. 그리고 이렇게 말아줘요. 얘도 막 말아주면, 자, 니가 니를 감싸고 가야지. 너희 집에 가서 왜 그래? 이렇게. 너의 이름이 이름표가 어디 갔니? 헐라, 여기 있다. 얘 이름은 베노사입니다. 베노사는 아래 구근이 이제 바위덩어리 같은 구근이 이렇게 뚜앗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장님 댁에서 분갈이 해왔었던 요 이름이 옥연입니다. 맨날 이름을 몰라. 옥연. 자,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제 돌아가서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부판에, 사장님 댁의 부판에도 요만큼 나왔던데 이제 꽃이 나와야죠. 이제 꽃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색이 이제 변하더라고요. 제 사장님 댁에는 안 그러던데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근데 물을 일괄관수해서 다 먹였는데 얘 보세요. 얘도 이렇게 운카리나도 처음에 딱 와가지고 적응, 얘네들 나 물 없어 이렇게 딱 해서 아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더니만 나중 되니까 뭐지 이거? 이거 죽은 건가? 물을 좀 먹이면 다시 빵빵해지려나? 뭔가 불길한 느낌? 자, 너도 여기서 물 좀 먹어. 와! 미아노비치 꽃이 또 피려고 합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실비티카도 너 지금 남의 집에 가갖고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거 가서 그 끝에 조금 잘렸어. 어쩔 수 없어. 자, 여기 너 여기로 감고 다녀. 이렇게
자, 니네 집 이제 여기 네 거만 감고 다녀. 그리고 야, 얘도 새로운, 아 귀여워 생강. 카카리 오이랬어. 이렇게 얘도 꽃 하나 폈죠. 그러니까는 괜찮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몸살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대머리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얘 새로 나오고 있죠. 아 예뻐라. 얘는 이름 뭐야? 세르비코르네. 세르비코르네도 이렇게, 이게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부는 되게 큰데 잎이 쬐끄만한 웃겨요. 되게 덩치 엄청 큰 애가 되게 쬐끄만 우산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거든요. 얘는 비스피노슘, 비스피노슘입니다. 얘 꽃이, 어머, 어머, 이거는 깍지의 그런 느낌 아닌가? 얘도 깍지가 있어? 설마? 아, 무서워갖고, 가시가. 아, 깍지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깍지 배설 자국이거든요. 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대박. 이건 뭐야? 얘도? 이거는 뭔가 독특한 그건데. 지금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 어? 야, 여보세요. 어, 요 녀석도. 이렇게. 사장님 댁은 더 많이 컸더라고요. 밤대리도. 밤대리 꽃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꽃 보면서 너무 우아하고 예쁘다. 다육이는 꽃이 너무 우아해요. 그래서, 아, 다육이가 아니라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 제가 이렇게, 아, 얘도 너무 예쁘죠. 얘 단해의 여왕. 이 털이 하얀, 이게 이제 나방 같은 긴 꼬리 옥색 나방이라고 있어요. 그 나방 탁 닮았어요. 그 나방 같은 그런 지금 입장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포테로 디스키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외워지지를 않아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단체네다 여기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갖고 온 아프리카 식물들 보여드리는데, 의외로 이 아프리카 식물이 좀 무난하더라고요. 너무 낯설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편안한 그런 좀 이렇게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깍지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저기도, 여기랑. 그래서 깍지 좀 퇴치를 해야 되겠어요. 자, 저 지금 집중을 못해요. 제가 깍지약을 갖고 올게요. 깍지약을 뿌려줬어요. 깍지약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까뭇까뭇, 다육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까뭇까뭇한 배설 자국 흔적이 있으면 그 위쪽에 깍지가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얘가 목대에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갖고 그 가시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걸 잡기가 쉬워요. 이 자리를 잡기가, 손깍지가. 갖고 녀석들 이렇게 깍지약도 뿌려 주었습니다. 저쪽에 깍지 똥을 뒤집어 쓰고 있는 녀석이 있어갖고 깍지 똥 뒤집어 쓰고 있는 녀석도 소환해 갔어요. 물을 줬는데 지금 물 반응 못하는 애가, 저 연지곤지도 약간 물 반응 못하는 것 같네. 저것도 좀 소환을 해갖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단지네다육에서 분갈이 해가지고 온 요 아프리카 식물들 보여드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의외로 좀 잘 크고, 죽을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뜨리고 대머리가 돼갖고 제가 되게 조금 불안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렇게 다 나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래요. 또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 요 반대리에 어때요? 멋지죠? 녀석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뿌리도 잘 내렸겠죠? 깍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깍지를 또 잡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식물에서 깍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식물들이 이게 생길 수 있죠. 근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얘가 뭔가를 잘못했나? 잘못했죠. 방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